지난해 문짝이 폭발하는 문제로 리콜을 실시했던 삼성의 최신 세탁기 모델에서 이번엔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AS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세탁기 문을 닫고 작동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일시정지 문구가 뜹니다.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멈출 뿐 세탁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시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신 세탁기,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일시정지 오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들을 통해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과 댓글이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식 AS를 받은 뒤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진동 감지 센서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그 문짝 쪽에 있는 센서를 교체하고 가셨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일시정지 무료 이제 오류가 뜨더라고요. 한 달 안에 네 번을 방문하신 거죠. 해당 모델은 앞서 문짝 폭발 문제로 이미 한 차례 리콜이 이루어졌던 세탁기입니다.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이때 문짝 교체를 받은 경우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생산된 모델을 구매한 경우인데 구매 2년도 채 안 돼 리콜에 이어 고장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초에 구매하고 지난해 10월 문짝 교체받은 세탁기입니다. 리콜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문구가 뜨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AS 신청을 하니까 뭐 한 열흘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빨래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집 근처 업체에 저희 돈을 3만 원 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용자의 상당수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등 직원의 권유로 해당 모델을 산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모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제품이 가장 최신 제품이고 신혼가전으로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삼성 측은 현재 파악된 일시정지 오류는 제품 내부 진동 감지 센서 문제로 보인다면서 해당 문제가 모두 몇 건 접수됐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문짝 폭발로 이뤄진 리콜은 문짝 유리의 접착 불량이 원인으로 이번 오류와는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